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 귤입니다. 지금은 제법 날씨가 쌀쌀한 가을이고요. 핀란드에서 가을은 버섯을 따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버섯을 따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섯 따고 한식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저랑 탐험을 떠나보시죠. 가볼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화를 신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운동화를 신고 나왔죠? 여기가 이게 다 고사리래요. 오, 좋아. 내년에야. 내년 5월달 기다려. 이렇게 지금 벌써 애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올해가 진짜 버섯이 풍년 중에 풍년이긴 해요. 이런 숲에는 독버섯도 많아가지고 잘 보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핀란드에는 버섯 어플도 있거든요. 유료긴 한데 모를 땐 그런 어플을 보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맞아, 깐따를. 와, 찾았다! 벌레도 안 먹고.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응. 짜잔, 깐따렐리를 찾았어요. 뭐야, 이거 인간 사료 갖고 왔네? 너무 좋아. 중간중간 이런 거 먹어줘야지 또. 힘내서. 딴 건 없지만. 볼까? 진짜 크다. 좋아, 좋아, 좋아. 능이백숙 해 먹어야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버섯을 좀 따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작할 거는 능이 백숙인데요. 부추 구하는 게 어렵고 백숙 키트 구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모로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주 약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밥을 해볼까요? 저희 집은 제가 닭다리를 좋아하는 관계로 허벅지까지 붙어있는 닭을 준비를 했고요. 닭은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백숙 키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어떻게 구해온 게 이런 것들. 요 한약재 넣고 닭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넣고 이런 거 다. 이건 대추다. 물을 넣어줍니다. 능이버섯도 넣어줍니다. 지글지글 버글버글. 백숙만 먹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자, 불고기도 합니다. 요거는 따와가지고 씻어서 얼려놨던 능이고요. 요거는 깐따렐리. 능이 백숙이고요. 능이 버섯과 깐따렐리 버섯을 넣고 만든 불고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렇게 핀란드 자연 속에서 직접 따온 버섯으로 한식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은 맛 그대로를 한번 느껴보자. 자, 이렇게 닭고기랑 능이 버섯. 닭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버섯 향이 진짜 좋게 느껴져요. 버섯이 아니라 무슨 고기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능이 버섯이랑 버섯이 그 간장 베이스에 양념을 싹 머금고 있다가 씹으니까 이제 팍 터트리잖아요. 버섯 향이랑 같이 이게 어우러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 깐따렐리. 깐따렐리 특유의 향이 생각보다 불고기랑 잘 어울려요. 앞으로 가을마다 버섯 열심히 따가지고 이렇게 한식으로 밥상을 해먹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